중에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서는 냉장고 정리가 지금 바로 최적의 시기인데요. 그 이유는 해가 바뀌었잖아요. 네. 겨울 내 묵은 음식 냉장고 여기저기 있고요. 또 연말 연시 명절에 남은 음식도 냉장고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정리해줘야 되는 시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냉장고 정리를 위해서 음식을 바깥으로 꺼내놓아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마지막으로는요. 냉장고의 기계실까지 만약 정리를 하신다면 냉장고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일을 하는 가동이 되는 여름 시기에 내 냉장고의 수명을 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냉장고 청소는 해야 되는 걸 아는데요. 예, 냉장고, 새 냉장고 사기 전까지는 잘 안 합니다. 아니면 이사하거나. 이사 너무 싫었어요. 예, 죄송한데 이거 모델 나와요. 얼마만큼 자주해 줘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이지희 씨가 정말 떡소리 나게 살림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방금 2, 3주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정리만요. 다 잘하시고 우리도 뭐 너무 잘하시고. 네. 그런데 이제 살림 전문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진짜 한 달에 한 번 하긴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선반까지 좀 꺼내고 서랍에 있는 거 한번 꺼내고 서랍도 한번 씻어놓고 이런 이제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른바 분기별로 계절 바뀔 때마다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3개월. 그래도 반드시 이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변기보다 냉장고가 더 더럽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세균 측정기로 제가 직접 측정도 많이 해봤지만 공중 화장실의 변기보다 보통 한 2배에서 20배 이상 되거든요. 세균 수치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이렇게 샥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과 함께 늘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차라리 변기가 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는 늘 수분과 양분이 함께하다 보니까 더구나 저온성 세균도 되게 많고 바이러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냉장고 청소하지 않고 우리가 음식물을 꺼내 먹으면은 그야말로 세균을 그냥 꺼내 먹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난 뭐 그럼